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운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증가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날 수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확대되며 우리나라 방산 업체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보다 4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반응하면서 현대로템은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자주 국방력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의 신드롬은 더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방산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게임주에서 크래프톤이 날아갔다면 어제는 또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방산주를 또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산주는 뭐 연초부터 좋다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다가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당선되면 이것도 수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뭐 안 좋은 이야기지만 뭐 중동에서 계속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방산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쪽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호재가 많이 나오기도 힘든 업종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 관련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황기이긴 한데 지금 이 조선 섹터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초호황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게 방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쟁 관련해서도 중동 정세, 지금 하마스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로켓 발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도 여전히 지금 눈치 보면서 그 공격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수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토에 공격을 했었는데 이미 지금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장악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도 야단났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본토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방산 섹터가 확실히 지수가 빠질 때 좀 더 방어적으로 탄력적으로 더 빠르게 회복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영업 이익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상반기 영업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수출 호황의 역대급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갇힌 사업이긴 한데 요즘에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폴란드 수출 기점으로 해서 유럽 수출 내지는 이제 중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출이 계속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5대 방산 기업의 2024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금 현재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요 방산 5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RG 넥스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9천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합산하면은 2조 원 정말 거뜬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8%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지금 2분기 실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6%나 증가가 됐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세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11월 다시 한 번 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방산 로봇계 관련 이슈가 같이 함께 나와주면서 2분기 또 사상 최대 실적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7.7% 증가한 수치고요. 이제는 방산 관련 기업들이 약간 업종을 넘나들면서 같이 좀 협업을 하거나 콜라보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모함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분간은 방산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 대선 역시도 방산주에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산주의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에는 뭐 좋은 호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흐름을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방산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방산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참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참 많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 7%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상장 이후 최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을 잡고 이 군사 관련된 로봇을 개발한 다음에 육군에 시범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2%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던 하루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는 올해 들어서 170%가량의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 역시나 50% 이상의 강한 주가 상승이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응을 좀 강하게 하는 기업이고요. 어제는 1.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전반적인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종목별의 그 추세의 상승폭은 다소 다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방산주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입니다. 이쪽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곽유정 파트너님이 종목을 그럼 하나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신고가 흐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은 네.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고를지. 하반기 모멘텀을 보면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후자를 일단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 우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어제 현대로템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는 지금 신고가인지 쫙 가잖아요. 네. 현대로템이 그 다음 타자로 가는 것 같고 한국항공 우주도 그 다음 타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업종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아직 못 갔잖아요. 네네.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못 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왜 못 갔을까도 네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 현대 로템 쪽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있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네네. 독자적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보자면은 전투기 만들잖아요. 근데 전투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서방 국가들이 훨씬 더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존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 만들면 사실 거의 내수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고밸류에이션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워낙 다른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맞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아, 네,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브리핑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러한 고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 관련 기업들은 매번 어닝 서프라이즈다, 분기를 갈아치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가 다시 또 잠잠했다가 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가 잠잠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아 지금은 또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하반기 또 그 수주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전 전년 대비보다 40% 정도 이상 높게 나왔고요. 2분기 수주액이 2조 8천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수주 잔고 역시도 2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반영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과 더불어서 브라질 이브사와 함께 전기 수지 이착륙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 등이 연달아 지금 체결되면서 반영이 됐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수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이 돼야지 또 매출로 나중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르면은 이제 3분기 내에 이렇게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소식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어서 이라크 수리온 수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중으로 2차 비행 시험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즈벡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즈벡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지만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수렴이평선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수렴이평선 구간에서 거래량만, 좀 모멘텀만 발현이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상승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항공우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해외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방산주 안 간 거 뭐 있나 찾다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서영훈 차장님도 어떤 종목 보세요, 방산? 우리가 방산을 한 달 전에 또 한번 네. 조제를 다뤘던 네, 부분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그 다음으로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정고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신고가 찍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현대로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산주는 조금 나눠집니다. 뭐 전차 쪽이냐 전투기 쪽이냐 네. 아니면은 뭐 좀 더 첨단 기기 쪽이냐 더 나눠지는데 현대로템 같은 K2 전차가 일단 시작 스타트를 끊었죠. 어떻게 보면은 방산의 흐름에서 좀 끊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폴란드에 대한 하반기의 수출이 계속해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9월 달에 또 폴란드에서도 방산 전시회가 열리면서 또 현대로템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주가 한 180대 정도 더 추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신고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오히려 좀 더 수급적인 흐름에서 또 탄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이 자리였거든요.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전고점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자리에 이제 스타트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방산용 로봇계에 대해서도 군용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는 하지만 방산 쪽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군사 사업이 굉장히 올드한 사업이었다라면 이제는 최첨단 기술이 좀 도입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의 기대는 또 철도 쪽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이 항상 탄탄하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눌림목을 좀 노려볼 만한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어제 신고가 기록했는데 더 갈 수 있다. 서영훈 차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